전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휠체어. 연음의 외출이 다가오고 있었다. 야. 부를게요. 예. 안녕. 그러면요. 빠듯한 생활에 차일 피일 미뤄온 곳이 어느덧 20년. 그 어느 때보다 동안의 팔에 힘이 실린다. 자, 성부 좀 조금 뒤로 많이. 예, 허리 당겨. 팔걸이. 예. 이거 이렇게 눌러서. 연음의 얼굴에도 연신 웃음이 번지고. 그러나 여기서 끝낼 동안이 아니다. 또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. 누나를 위해 기꺼이 준비한 동안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? 세수해제. 에이, 그럼 수건으로 세수해야 돼. 나도 유치원 때 말고는 수건으로 세수해본 적이 없어서. 그렇지. 나도 세수하기 되게 싫어했건 어릴 때. 세수 안 돼.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한 연음 씨. 거기만 해놓으면 그렇게 좋지 않잖아. 잠깐만. 머리하는 동물이 있어 혹시? 되게 좋아. 눈 감고 있어야 돼. 눈 감아야 돼. 눈 감고. 동안이 준비한 마지막 마무리는 헤어 연출. 오늘 메이크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? 네,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쁘다니까요. 피부가 좋아가지고. 아, 피부가요? 네. 연음 씨 피부가 좋다는데요? 피부 미인이네요. 하얀 피부에 수줍은 소녀. 마침내 외출 준비 완료. 머리 잘 됐는데? 내 머리랑 비슷하다. 이렇게 붙이자. 아니 두 분이 닮은 것 같아요. 머리 당연히. 나도 웃을 때 누나처럼. 드디어 지하방을 나오는 순간 높은 부엌턱도 동환과 함께여서 가뿐하다.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나오는 연음. 연음 씨는 한박 웃음으로 벅찬 세상을 맞이하고 있었다. 누나 이 앞에는 나와봤어? 이 앞에도 못 나와봤어. 나팔꽃 폈네. 어머니가 다 기다려놓으신 건가 봐. 꽃 보니까 어때요? 햇빛도 오랜만에 쬐지. 향기나? 안 나지요.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. 근데 이 끝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미안해. 화내지 마.